109페이지입니다. 공어신 번역본 109페이지 정맥소 14권의 22페이지. 아나나 내가 항상 이른 새벽 아침에 손으로서 머리를 만지나니, 손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만져본다 말이죠. 머리 깎은 것을 마음에 잊지 않고 무엇 때문에 머리를 깎았는가 해서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만지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을 가지고 머리를 만진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촉진이죠. 촉처, 신촉처. 다섯 번째는 신촉에 대한 것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도 몸이고 머리도 몸이죠, 지금. 뜻에 어떠하냐? 이 만져서 아는 바는,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만져가지고 아는 그것은 어느 것이 능촉이 되느냐? 능촉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촉각이죠. 손이 능촉이냐, 머리가 능촉이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시계를 만졌다면은 시계는 소촉이 되고 손은 능촉이 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자기 몸이기 때문에 손도 자기 몸에 속하고 머리도 자기 몸에 속하니까 어느 것이 능촉이 되느냐 말이죠. 대상이 어떤 거냐 말이죠. 능이 손에 있음이 되느냐, 다시 머리에 있는 것이 되느냐, 두 가지를 묻는 거죠. 만약에 능촉이 손에 있다면 곧 아는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도 알고 손도 알지요. 그러니 어떻게 능촉이 되었느냐. 촉이란 말은 능촉이죠. 손이 능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만약에 또 능촉이 머리에 있다면 손은 아무 쓸모가 없지 않겠느냐 말이죠. 쓸모가 없을 것이오니 어떻게 능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또 각각이 있다면, 각각이라는 것은 손과 머리가 다 능촉이라고, 그 촉각이 제각기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너 아라는 응당 몸이 두 개 있어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것을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머리와 밑 손이 하나의 촉각에서 나는 바라면, 머리로 이렇게 손을 만질 때 하나의 촉각에서 머리와 손을 느낀다고 그런다면, 그 손과 머리가 마땅히 하나의 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이지. 만약에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촉각이 곧 성립될 수가 없다 말이죠. 둘이어야 촉각은 성립되죠. 촉각을 받는 대상과 또는 촉각을 낼 수 있는 그런 물체하고 몸하고 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둘이 아니고 일체라면 촉각이 곧 성립될 수가 없다. 능소가 없어졌다는 그 말이죠. 능소가 없어지면은 촉각이라는 그 접촉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그 말이죠. 만약에 또 손과 머리가 촉각을 내는 것이 그 두 몸이라고 한다면, 손과 머리를 두 가지 두 몸이라고 한다면 촉은 어디에 있는 것이 되느냐. 능촉에 있으면 소가 아닐 것이고 소촉이 아닐 것이고 소촉에 있으면 또 능촉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응당 허공이 너와 더불어 촉각을 이루지는 아니할 것이다 말이야. 허공이 그냥 이렇게 만지는 촉각을 내는 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친촉처가 허망하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각촉과 및 몸이, 각촉이라는 촉각을 느끼는 거죠. 촉각을 느끼는 각촉과 및 몸이 함께 처소가 없어서 있는 곳이 없다 말이죠. 곧 몸과 및 촉 두 가지가 다 함께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거나 똑같은 내용들이죠. 위에 안, 이, 비, 설까지. 여기서는 이제 다섯 번째 친촉까지 말한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의법철학 마지막이요. 그래서 모두 다 허망해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그 말이죠. 열애장 요진여승이라는 그걸 밝히기 위해서 여섯 번째는 의법체입니다. 의근과 법진 그 두 가지를 의법체라고 하죠. 나나나 내가 항상 뜻가운데 단연한 바 선악무기 삼성이 법칙을 이루나니, 의근은 선악무기 삼성으로 삼성을 단연하죠. 무기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간성이죠. 선은 좋은 생각을 선이라 하고 선성이라 하고, 나쁜 생각을 할 경우는 악성이라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불분명한 불투명한 그것은 이제 무기성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삼성이라고도 해요. 남성, 여성 또는 중성, 그것도 삼성이지만은 여기서는 선악무기이 바로 의근이 세 가지로 반영하기 때문에 세 가지 성질이라 해서 삼성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법칙을 생성한다. 법칙이란 말은 법진을 말한 거죠. 그게 다 법진에 속해요. 선악무기 삼성이 법진이나 법칙이나 같은 거예요. 내가 법칙이 바로 법진이라요. 육진 가운데 마지막 법진 말한 거죠. 그러면 이 법은 곧 마음에 직해서 생한 바이냐, 마음을 떠나고 따로 방소가 있느냐. 마음에 바로 있어서 생긴 것이냐. 이 법이랑 선악무기가, 선악무기 법진이 마음에 직해가지고 마음에 있어서 생긴 것이냐. 그렇지 않고 마음을 떠나고서, 이제 반대의 현상이죠. 마음에 있지 않고 마음을 떠나서 따로 방소가 있느냐. 그것은 따로 법진이라는 그 자리가 따로 존재하느냐. 마음 외에. 마음 외에 따로 존재한 것은 아니죠. 사실상은. 그렇다 마음이라 할 수도 없죠. 선악무기를. 만하나 만약에 곧 마음일진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이 아니다. 마음의 소연이 아니거니 어찌 처가 이루리요. 마음이 자기 혼자 저절로 반연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반연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직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밝히는 말이죠. 진이 아니란 말은 바로 마음이라는 말이죠. 마음과 마음 아닌 두 가지 존재가 있어야 서로 능소를 이루어서 의근과 법진이 존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마음이라고 한다면 법은 진이 아니고, 법은 진이 아니란 말은 바로 법이 마음이다 그 말이죠. 마음이고 마음의 소연이 아니다. 마음의 소연이 아니란 말은 마음이 자기 혼자 반연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12처 그 마지막 의법처 그 자리를 이룰 수가 있느냐. 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만약에 또 마음을 떠나고서 곧 따로 방소가 있다면, 아까 최후에서 마음 떠나고 그 방소가 따로 있느냐 하고 물었지요. 그 말을 또 이제 쳐부숩니다. 곧 법의 자성은 아는 것이 되느냐, 아는 것이 아니냐, 아는 것이냐, 아는 것이 아니냐, 지적인 요소냐, 지적인 요소가 아니냐 하고 두 가지를 변론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걸 법의 자성은 법진아니요, 지금. 법진의 자성이 아는 것이 되느냐, 아는 것. 선악무기가 아는 지적 요소가 되느냐, 지적 요소가 아니냐, 그 말이죠. 만약에 지적 요소라면, 아는 것이라면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법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마음이라고 이름합니다. 너와는 다르고 진이 아닐세. 다른 사람의 마음과 진량과 같게 들리라. 그러니까 선악무기가 아는 존재라고 한다면 너 마음과는 다르다 말이죠. 달라가지고 법진이 아닐 거란 말이죠. 마음이지. 그리고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 외에 따로 법진도 더 마음이라면 그것은 별개의 마음, 이중의 마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다 말이죠. 다른 타인의 마음과 같게 된다 말이죠. 곧 너요 곧 마음이라면 어찌 너 마음이 다시 되겠느냐. 그것이 너 마음이라면 서로가 상대가 되어가지고 두 모양이 없애야 되는데, 마음과 경계가 서로 상대해서 너와 더불어 둘이 되겠느냐 하는 그 말이죠. 어찌 너의 마음이 다시 너와 둘이냐. 둘이란 그 말은 둘이 되느냐 하는, 다르다는 그 말이죠. 만약에 법진이 선악무기 세 가지가 지적인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지적인 것이 아니 볼죠. 마음 지적인 거고, 마음에서 나오는 선악무기는 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라면 이 진은 색성향미와 색성향미촉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시죠. 무견 무대색이라고 그랬죠. 볼 수도 없고 상대도 없는 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색성 향미초하고는 다르잖아요. 밑에는 촉입니다. 이제 이합냉란은 초가입니까? 색성 향미 이합냉란은 촉이요. 촉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고 합하고 차갑고 덥고 하는 것이 그 촉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밑 허공상, 허공원이 공간. 그러니까 6가지를 말했죠. 색성 향미촉과 또는 허공상도 아니다 말이죠. 아니니 그 전학무기 법진이라는 것은 마땅히 어디에 있겠느냐. 지금 색과 공에 도무지 표시가 없으니 색이라고 할 경우는 색성 향미촉이 다 색이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상이죠. 그러니까 색과 허공에 모두 선악무기를 표시할 자리가 없다 말이죠. 선악무기는 마음에서 표시를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한 거지 색공에서는 도무지 그 표시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 응당 인간이 다시 허공 밖에 있지는 아니할 것이니라. 허공 안에 있지 뭐 인간이 허공 밖에 존재하는 게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 안에 있어야 할 건데 왜 표시할 수가 없느냐는 그 말이죠. 정맥소에 그 나와 있지요. 물질은 물질 외에 바깥 그 존재가 있거니와 허공인들 어찌 밖에가 있겠느냐. 허공은 밖에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다시 허공 밖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마음이 또 소연이 아니다면 선악무기 세 가지가 마음의 소연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처가 무엇으로부터 성립되었느냐. 이 의법처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허망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법칙과 및 마음이 함께 처소가 없어서 곧 의와 법 두 가지가 다 함께 허망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말이죠. 위에서 말한 식이나 똑같아요. 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죠. 그래서 이제 12처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서는 18개요. 5, 6, 2, 12처 18개. 네 번째는 또 18개가 허망해서 인연 자연도 아니고 본래 열애장 요진여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18개입니다. 근진식, 육근과 육진과 육식, 색성, 향, 미, 촉, 법이고 그건 이제 육근에다 식자만 더 붙이면 됩니다. 안이, 안식, 이식, 비식, 철식, 치식, 의식, 이렇게 해서 육식이요. 그러면 세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18개인데 18개도 역시 아까 12처 오음같이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허망해서 인연자연이 모두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본래 열애장 묘지여성이다 하는 그 말이죠. 다시 다음 아나나 어찌하여 18개가 본래 열애장 묘지여성이더냐. 아나나 내가 밝힌 바와 같아서 안색이 연이 되어서 안식을 뗀다. 그 전에 그런 말 좌우에서 능엄경 초권에 나왔었죠. 안과 색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고 색은 눈이 물체를 보는 물체지요. 물질을 색이라고 하죠. 눈과 물질이 인연이 되어서 눈하고 물질하고 대할 때 눈으로 이제 안은 안식이 나지요. 안식이란 시각이죠. 눈으로 보고 전 검다, 희다, 좋다, 나쁘다 보는 거. 일반적으로 저 식을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경이 상대, 근과 경이, 근은 육근이죠. 경은 육진이죠. 경이나 친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과 경이, 근은 자기의 몸에 관한 6가지 육근이고 자기 주관이 되죠. 경은 객관이 되죠. 그래서 주관, 객관이 서로가 상대 어울려 있을 적에 식이 그 가운데 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안식이나 귀로 듣는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이나 그런 식이, 식은 육식이죠. 아이고, 또 틀렸네. 틀려도 쳐. 가만히,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 식이 그 가운데 난다. 식생 기중이라. 물하고 밀가루하고 반죽해 놓으면 거기에 찐득찐득한 것이 나는 것처럼 그 말은 이제 안과 색이 눈과 물체가 인연이 되어가지고 안식을 낸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으니 저 위에서 소승불교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렇다면 이 안식은 지금 안색 식계를 말하지요. 첫 번째 18개 중에 지금 안색식을 밝힙니다. 이런 안, 색, 치, 계. 계란 말은 여러 가지가 모였기 때문에 개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각계각층할 때 여러 가지를 각계라고 하지요. 종교계, 언론계, 정치계, 무슨 경제계 하듯이 여기도 이제 근진식 세 가지가 합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개라고 합니다. 개. 개란 것은 한 개요. 옛날은 개는 종족이라는 뜻이죠. 종족. 종족이라고도 풀이를 합니다. 개는. 개는 종족이라니까 여러 종족을 개라고 그래요. 이 개자를 옛날 해석은 종족. 한 나라에 여러 성바리가 살죠. 김씨도 살고 이씨도 살고 박씨도 살고 정씨도 살고 그런 종교. 성씨가 다 다른 그러한 것을 종족이라고 하지요. 그와 같이 개는 개라고 할 때는 벌써 육근하고 육진하고 육식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러면 벌써 18종류가 모여 있죠. 18개는 그래서 그거 종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금 안색식 색은 색진이고 안은 안근이고 식은 자 안색에 상대해서 안색으로 말미암아 시각인 안식이 나오죠. 그걸 지금 밝힙니다. 세 가지는 이제 합해서 밝히죠. 12처 가서는 두 가지를 합해서 밝혔고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를 합해서 밝힙니다. 다시 다음 아나나 어찌하여 18개가 본래 열애장 묘진 여성이냐. 18개도 역시 열애장 묘진 여성이란 말이죠. 아나나 내가 밝힌 바와 같아서 안과 색이 인연이 되어서 안식을 낸다고 하니 이 식은 다시 눈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여 눈으로 한계를 삼느냐. 또 색으로 인하여 안식이 생긴 바라 하여 안식이 눈으로 생겼다 해서 눈을 가지고 한계를 지울 것이냐. 또는 물질에 의해서 안식이 생겼다고 해서 물질 가지고 개를 한계를 세우겠느냐. 요즘 사람들은 그 밭과 밭 사이에 경계선 경계를 이렇게 선을 그어놓죠. 그런 개와 같은 거죠 지금. 경계 한계. 예? 두 가지가 다 지금 아니라고 지금 또 설명을 합니다.